오늘 집에 가는 길에 만두가 먹고 싶어서 길 건너 사과정 시장으로 향했습니다. 만두집 문을 닫아서 코끼리 만두에서 만두 사가고 있습니다. 아, 소진이 벌써 됐다고 하네요. 역시 골목식당의 힘. 사과정 시장은 지난주까지 백종원의 골목시장이 나왔던 곳으로 원래는 닭 한 마리 집이었는데 뛰어난 만두 만들기 솜씨로 만두만 집으로 바뀌고 만두 전문점이 된 곳입니다. 방송에서 3시까지는 점심 식사로 만둣국을 맛볼 수 있고 저녁에는 만두 포장이 된다고 해서 가보기로 했죠. 그런데 저는 오늘 사과정역 코끼리 분식에서 만두를 사게 됐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사실 저는 골목식당에 나온 만두만집을 가보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골목식당의 힘으로 만두가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 문구가 있고 만두집은 닫혀있네요. 아구찌찌 저 밑에 있어요. 밑에 쭉 내려오세요. 그리고 배달 전문 김치찌개 집도 닫혀 있어요. 시간은 오후 7시쯤이었는데 솔직히 김치찌개 집은 열려 있을 줄 알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소문난 아귀찜집은 손님들이 꽤 됐고 만두만집을 찾던 사람들이 아귀찜집에 가는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만두만집 앞에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마 이 만두를 먹으러 찾아온 손님들인 것 같았습니다. 집에 도착했고요. 여기는 평소 제가 잘 가는 만두 맛집입니다. 사과정 시장 우체국 뒤로 올라가면 코끼리 분식점이라고 있어요. 가성비로 맛, 가격 모두 좋아요. 저는 고기만두 1인분, 김치만두 1인분을 샀습니다. 김치만두가 더 맛있네요. 코끼리 분식점의 만두는 잘 먹었고요. 다음에는 꼭 골목식당에 나온 만두만집의 만두를 맛보고 말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!